이것이 관람객의 한계인가? 대체 너는 그렇지 않다. 에서 날아간다며 얼굴액이 새겨. 대체 너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대체 너는 그렇지 않다. 이중 승리 실험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본 실험장은 관람객의 파동 또는 입자성을 검증하는 실험장이다. 실험에 앞서 우리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먼저 롤러코스터를 최대 364km까지 가속한다. 이후 롤러코스터는 약 5000N의 힘으로 관람객을 충격하는데 이로 인해 관람객은 물질이 아닌 물질 즉 반물질 상태가 되어 이중 승리 장치를 통과하게 된다. 반물질 상태의 관람객은 최초 유리막을 통과하여 방호벽과 충돌을 하게 된다. 방호벽과 충돌한 관람객은 충돌과 동시에 반물질 상태가 해제되며 최초 반물질 상태로 통과했던 유리막에 물질 상태로 갇히게 된다. 이제 같은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해석함으로써 관람객이 파동성을 가지는지 입자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리막에 갇힌 관람객들은 노박정성 원리에 의해 관측이 중단되면 그 즉시 자연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실험 중에는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놀랍게도 관람객들은 서로 뭉치려고 하는 입자성의 패턴을 보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서 인력이 작용하며 이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플래닛 코스터 세계관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
뻥쌍.